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의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제가 상담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내용입니다. 상가주택을 양도했는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입한 지 20년 된 상가주택을 이번에 8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1층은 식당으로 임대하였고 2층은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가주택 외에는 부동산이 없고 저희 가족 중 아무도 다른 부동산은 없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해드리기 전에 상담자의 질문 내용을 한번 보시면 8억 원에 양도했는데 양도세가 얼마 나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양도가액만 알고 계산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닙니다. 근데 양도가야만 물어보고 세금이 얼마 나옵니까? 또는 세율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 이 상담자의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가액만 알아서는 안 되고 얼마에 샀느냐 해서 얼마가 남았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남았느냐, 남지 않았으면 세금을 안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도 차익이라고 하고요. 그 양도 차익에서 오래 보유할수록 빼주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걸 빼줍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 되고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거기다 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이고요. 이분의 사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상가와 주택을 같이 갖고 있는 상가주택이라고 표현했는데 법률 용어는 겸용주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1세대 1주택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택 부분은 어차피 비과세가 될 겁니다. 근데 상가 부분까지 비과세 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주택이 아닌 면적, 즉 상가 면적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면 전체가 주택이 돼서 전체가 비과세 됩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과 똑같거나 작다면 주택 부분만 비과세되고 상가 부분은 과세가 됩니다. 이건 비과세할 때의 판단할 때 얘기고요. 이분 사례와 다르게 이분이 다른 주택이 또 있어서 다주택자고 그러면 다주택자 중과세에 해당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주택 면적을 따지지 않고 그 주택 부분만 중과세하고 상가 부분은 일반과세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부분이 더 넓은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상담 요청을 하신 분의 사례를 조금 더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건축물 관리 대장을 보니까 1층 식당 면적보다 2층 주택 면적이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경우 1, 2층 전체를 주택으로 보게 되고 선생님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1, 2층 전체가 비과세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라면 신고조차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상담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겸용주택 판단, 비과세 판단 여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의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